저희가 레드불과 이번에 함께 골 챌린지. 양양 오세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섹시하신 분들이 여기 다 있어. 진짜. 양양이 뭐 와! 방금 뽀뽀했어. 아, 뭐야?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시 풋볼쇼 더탑의 리브 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기 보시면 양양 서피비치에 와 있습니다. 서피비치 오늘 놀러 왔어? 또 일하러 왔어요. 그래도 바닷가 와가지고 일하니까 너무 좋다. 눈도 즐겁고. 맞아요. 일단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잖아. 저희가 레드불과 이번에 함께 골 챌린지 양양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레드불 캔으로 이렇게 테이프로 이어 붙여서 골대를 만들었습니다. 리브가 아주 이거 장인정신으로 한땀 만들었습니다. 아, 쉽지 않았어요. 골대가 약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축구공 모양 탱탱볼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잠시만요. 골 오늘 참여해 주시는 분한테 뭐 베네핏이 있나요? 아, 당연하죠. 레드불 한 캔씩 바로. 아, 시원한 레드불 한 캔씩 또. 네. 레드불과 함께하는 서피비치에서 더투탑 골 챌린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쇼타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린보이 출신이니까 여기서 조금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바다에 강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산 앞바다에서 수영하고 놀았거든요. 마누엘 리브에서 지금 승률이 안 좋은 관계로 절치부심하에 이발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이발? 맞네. 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골 챌린지 때문에. 오케이. 바로 한번 출발해보시죠.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핫 형이 지금 걸어오시는데 가가지고 바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판만에 바로 성공. 감사합니다. 레드불. 고맙습니다. 아주 또 유쾌한 형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또 손쉽게 한 골을 얻었습니다. 와. 확실히 바닷가에서 승률이 좀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바다 출신 아닙니까? 오케이, 빨리 갑시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맞지. 야, 와, 피부 색깔 너무 섹시하다. 거의 오키나와에서 오셨어. 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치에 가치는 항상 가치에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임이 오지지 않습니까? 자, 저기 모녀가, 모자가 걸어오고 있는데. 제가 모자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모자인 것 같아요. 한번. 네. 와! 어머니, 어머니 맞으시죠? 아, 원래 본인이 도전하셔야 되는데 좀 아쉬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넣었는데 본인은 넣을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왜, 왜? 골대 잡아주세요. 네, 골대 잡아드릴게요. 자, 그래도 지금 바닷가에서 승률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거의 8분 도전해서 지금 5골 넣었기 때문에. 골만 더 넣으면 최고 기록. 노려보겠습니다. 네. 7골. 가자. 이거 팝니다, 여러분. 더투탑 커뮤니티 경매 사주신 분들 이름으로 브루아니오드한테 기부할게요. 지금 두 분 남았는데 약간 지금 또 섹시하신 분이 지금 걸어오고 계세요. 네,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 감사합니다. 아무튼 찾아주셔가지고 여기. 레드불. 감사합니다. 그 윙크 왜 하신 거예요 방금? 눈부셔서. 아니, 보는 여성 고객이 있으면. 저희 여성 팬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좀 그렇네요. 지금 계속 약간 멋있게 약간. 저 원래 태생이 좀 섹시한 남자. 멋있어. 아주 섹시해. 아주 죽겠어. 봤죠? 근데 아까워. 근데 저기 뒤에 저기 친구분인 것 같은데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잠시만요. 네. 하고 싶어. 좋아. 올라오고 계세요. 뭐야? 질라탄 느낌. 질라탄 느낌으로. 머리 스타일이 질라탄. 그죠. 근데 축구를 좀 배우셨나요? 이웅재 씨 아니에요? 아세요? 김찬혁 씨 진짜로. 아시나요? 저희 아세요? 알아요. 대박. 진짜요? 대박. 얼레. 양양 오세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섹시하신 분들이 여기 다 있어. 진짜. 양양이 와, 방금 뽀뽀했어. 진짜. 아니, 왜 자꾸 끼를 부리는 거야? 저분 아까 윙크하시던데. 진짜 없죠. 분량 다 뽑았다, 만우. 됐다. 총 몇 골이죠? 만우 5골. 오케이. 저희 앞쪽에 지금 커플이 걸어오고 있는데 바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저 멀리서 부모님하고 아기가 같이 오고 있는데 부모님의 파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렇게 가깝게 하면 누가 못 넣냐고.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 멘트 치고 있는 사이에 가까이 오신 걸 어떡해요. 저게 다 넣는 게 아니라 골 챌린지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누가 못 넣습니까? 그 대기만 해도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가족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될 것 같아요. 오! 손 나란히 잡고. 와! 잘했어. 예! 중요한 게 뭐야? 방금 꼬맹이 엄청 멀리서 찾는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렇게 하라고. 그게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들어갔냐고.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입지. 제가 또 엄청 멋진 분을 한번 발견했거든요. 지금 비키니를 입으셨어요. 아주 정글북 같은 비키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슈팅이 엄청나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 아 여기 레드.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슈팅력은 좋았어. 어 아니 힘은 좋았어. 저기 봐봐. 어 저기 봐봐. 덩그러니. 저기 덩그러니 있다고. 아무튼 엄청 멋진 슈팅이었다. 독수리 슛. 제가 보기엔 저 커플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아요. 빨리 따라오세요. 자 바다처럼 아름다운 이 바다 한번 다시 잡아주세요. 네. 이 바다처럼 네. 다시 저를 잡고 네.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커플께 제가 도전을 했는데 또 실패를 했네요. 이런 거 서핑하려면 이런 걸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를 네. 남자친구가 들려줘가지고 저기다가 갖다 놓더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정도 사랑이면 내가 보기에 슈팅했을 때 무조건 들어가. 아. 무조건 들어가. 혹시 근데 두 분 커플이신가요? 네. 아. 얘가 아닌 것 같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저는 맞는 것 같다 그랬는데 사람 볼 줄 몰라. 죄송합니다. 제가 최소한 동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너무 불안한데 아름다운 커플 또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무조건 아름다운 분으로 갑니다. 와! 커플티 입으셨네요. 네.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예쁘다. 나도 커플티. 우리 여기 황소도 커플이야. 네, 마주보. 찍어주세요. 황소 커플티. 황소 커플티. 황소. 네. 황소. 황소. 양양 서피 비치에서 골 챌린지 이렇게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아 오늘은 네. 약간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네. 아름다운 분들께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결과는 또 오늘도 동점이네. 오늘도 사이좋게 비겼습니다. 근데 바다 왔는데 진짜 슬픕니다. 놀지도 이렇게. 못하고 지금 보시면은 서핑하고 계세요. 아 좋다 좋아. 오늘 어쨌든 이 레드불과 함께한 양양 서피비치에서 골 챌린지 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너무 참여를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일리시 풋볼쇼 터투탑이었습니다. 예, 안녕.